니콘 쿠픽스 P900S의 F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테스트의 경우 별도 수동 초점링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줌 레버를 F기능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휠 다이얼을 돌려서 조정하게 됩니다. 먼저 메뉴에서 AF, 매크로 클로저, 무한대, 수동 초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수동 초점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상하를 조절하여 포커스 피킹 수준을 조절할 수 있으며 오른쪽 왼쪽을 통해 배열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F 상태에서 휠 다이얼을 돌리면은 초점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사이드 줌 레버를 통해 초점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AF 기능의 경우 초점 거리에 따라 속도 편차가 많이 나는 편으로 현재 최대 감각에서 최대 감각에서의 속도로 보시겠습니다. 중강행으로서 F를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망원 영역에서 F로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의 경우 최대 망원에서는 굉장히 느린 편이지만 이런 경우는 수동 초점 모드가 아닌 무한대 영역을 활용하면은 더욱더 편리하고 별도의 설정 없는 AF 활용이 가능합니다.